09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정면도 XY 평면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반만 그릴 겁니다. 요 반만. 전체의 요 반. 그래서 일단 라인으로 왼쪽으로 42의 절반이니까 21. 그죠? 예. 그 다음에 위로는 14. 적당히 꺾고, 예. 만나는 선까지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예. 여기 평행 구속이 나올 때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찍고. 일단 라인은 여기서 끝내고, 다시 여기서 라인을 다시 할게요. 자, 요 높이는 4죠. 자, 안쪽으로 10이니까 10의 절반은 5. 그 다음 위로 10. 그 다음 만나는 선까지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요거 같은 선상으로 요렇게 한번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치수가 여기서 여기 90도의 절반이니까 45도죠.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는 4. 맞나? 4. 됐네요. 다 됐죠? 돌출 익히. 영문 익히입니다. 두께가 4. 맞죠? 예. 하긴. 그 다음에 평면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이니까, 요게. 20. 그럼 10이잖아요, 절반은. 그런데 요거와 요것이 공차가 있어야 되니까, 0.5. 그래서 요거를 10.5에서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평면 누르고, 여기서 안으로 쑥 밉니다. 밀어서 마이너스 10.5 자리에 평면을 하나 만드는 거죠. 평면 작업, 여기서 우측 버튼, 새 스케치.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면 단면을 보려면 F7을 눌리면 되거든요. 예, F7. 단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요게 지금 6이죠. 예, 요게 7. 그 다음에 요게 12. 그 다음 위쪽으로 8만큼 가죠. 요렇게 하려니까 여기, 좀 형상 투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치수가 8이죠. 여기서 요까지가 8 됐네요. 그 다음 요 놈을 구성선으로 바꿔줄게요. 요거. 요 라인을 구성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홀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쭉 내리면은 접선 마크가 뜰때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원이 요 안에 원이 얼마냐니까 A는 여기 보시면 5파이잖아요. 5파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6이 되겠네요. 6. 그죠? 예. 다 됐네요. 돌출 익히. 요게 5죠. 5만큼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됐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가시성을 끌게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미러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미러 평면은 요걸로 할게요. 확인. 이렇게 하면 작업이 되는데, 보통 잘 빠뜨리는 게못 깎입니다. 여기 2. 요거.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요거, 요거. 됐네. 확인. 됐죠? 저장. 컨트롤 S. 여기 09번입니다. 09 폴더 하나 만들고, 엔터. 09-1. 됐죠? 자, 그 다음에 새 스케치 할게요. 스탠다드. 2D 스케치. 똑같이 이것도 XY 평면이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탭에
우리 09-1번 행거 있죠. 요거 클릭한 다음에 돌출을 열어보시면 스케치 기울이 요거, 요거랑 똑같거든요. 카피하겠습니다. 우측 버튼 복사. 그 다음에 부품으로 다시, 요쪽 탭으로 다시 와가 컨트롤 V 눌리면은 그대로 복사가 떠졌죠. 바로 돌출 들어갑니다. 이키. 요것도 4입니다. 4. 그죠? 확인. 그 다음에 요 놈을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평면을 요거는 그냥 10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잡고 밀고 마이너스 10 엔트. 평면 나오면은 여기서 새 스케치 되겠죠? F7 키. 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전체가 10인데 4를 빼면 8이 되겠죠. 이렇게 8. 8에서 시작할게요. 요게 8. 그 다음 밑으로 12. 그 다음에 만나는 선까지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구성선으로 바꾸고, 호. 여기서 여기까지 접선 마크가 나올 때까지 클릭 다시 원 여기 오파이네요. 오파이 됐습니다. 돌출 2키. 자, 여기 보시면 5.5다 그죠? 5.5. 5.5. 5.5는 요거죠. 근데 반대로 5.5 됐습니다. 추가 돌출. 그 다음에 4거든요. 4. 4는 요 전체죠. 됐네요. 확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 평면을 가시선 꺼주시고. 됐죠? 그 다음 미러 하겠습니다. 미러. 요거, 요거, 요렇게. 미러 평면은 이걸로 할게요. 확인. 됐죠? 자, 까먹기 전에 못 갈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아, 요거 잘못했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눌리고 다시 눌리면 해제가 됩니다. 토글이죠. 확인 됐죠.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 각인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버튼 새 스케치. 요것도 마찬가지 F7. 네, 단면 텍스트 아무 때나 찍고요. 이것도 7, 크기 7, 09. 확인. 자, 디비진 거는 회전시키면 되죠. 회전. 요거를 선택 중간점 아무 때나 잡고 선이 직선이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돌아가죠. 요거를 종료한 다음에 ESC 한번 눌러주고 요렇게 땡기시면 돼요. 됐네요. 돌출 들어갑니다. 2키. 반대로 1만큼 빼기. 요거 확인. 다 됐죠? 저장 들어갑니다. 09-2. 자, 조립 들어갈게요. 나든 배치 9번이지요. 9번. 두개다 잡고 열기. 자, 이렇게 됐죠? 요거는 요게 지금 요 모양인데 요거를 돌려줘야 되겠죠? 네, 자유회전 클릭. 요렇게 180도 됐네요. ESC 키 한번 눌러주고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디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구석도 구성. 이것도 삽입으로 하면은 간단하겠다 그죠?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돼가 나오죠. 확인. 끝난 것 같습니다. 우측을 보시도 잘 나왔고. 됐죠? 아주 잘 나왔. 요 모양이 구성 저기 스텝 파일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조립 저장해 주시오. 09.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해. 요거 스텝 파일 09 저장. 그 다음에 출력도 보통 요정 이렇게 높이 갖고 이렇게 출력을 또 많이 합대되거나 요렇게. 그러니까 STL 파일도 요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4번 STL 파일. STL 파일은 옵션 꼭 보셔야 되죠. 단위하고 해상도 높음 확인 저장. 그래서 이 STL 파일을 슬라이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